History Travel His Traveler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의정부 아세요? 안녕하세요. 히스트래블러입니다. 오늘은 전철을 타고 의정부에 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산이 저기에 있네요.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의정부역입니다. 의정부는 서울 북쪽에 있는 군사도시이자 경기도 북부의 행정중심지입니다. 의정부에는 모노레일이 다니네요. 귀엽죠? 첫 번째로 제가 방문한 곳은 한 성당이었습니다. 의정부 이동성당인데요. 한국전쟁 때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직후 1953년 8월 석재를 사용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성당 정면의 종탑과 옆면의 담쟁이 덩굴이 인상적이네요.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사 최고의 무장이자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동상입니다. 여기서 퀴즈! 이성계의 손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원래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 최고 의결기관의 이름이었는데요. 이성계가 이곳에서 정승들과 국정을 논의하면서 의정부가 이 도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동상에서부터 의정부의 중심가인 행복로가 시작됩니다. 행복로는 600m나 되는 긴 거리입니다. 부부의 조각상이 있네요. 저는 싱글입니다. 걷다 보면 많은 조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로는 의정부 최대의 번화가이자 시민들의 쉼터입니다. 행복로 옆에는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이 있는데요. 경기도 북부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정감이 가죠? 그러고 보니 이때 전 신검을 의정부에서 받았었네요. 의정부에 왔으니 부대찌개를 먹어야겠죠? 부대찌개는 1950년대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과 소시지를 한국의 얼큰한 찌개에 넣으면서 탄생했습니다. 의정부는 부대찌개로 유명해서 부대찌개 거리도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라면부터 먼저 드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